오늘 10시를 알리는 사운드 오브 10은 요즘 최대 이슈, 다른 여자의 깻잎 잡아줘도 된다, 안 된다, 찬반 논쟁. 오, 미운의 새끼에서 가져온 소리였는데요. 그 노사연 이무송 부부가 이것 때문에 이제 싸웠다면서 배텐에서도 이 내용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게 찬반으로 의견이 갈려서 지금 끊임없이 논란 중이라고 합니다. 심지어 소개팅에서도 깻잎 잡아줘도 돼요? 안 돼요? 이게 필수 질문이 됐다는 그런 얘기였는데 배디는 잡아주지 않아도 된다. 깻잎은 원래 두세 장 먹는 것이다 라고 했었죠. 제 의견은 잡아줘도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. 이걸 잡아줘도 된다 안 된다고 그렇게 큰일이에요? 어떨 것 같아요? 남자친구가 네. 다른 같이 태우냐 이렇게 힘들어할 때 이렇게 딱 눌러줘 이렇게. 전 괜찮아요. 깻잎을 먹여준 것도 아닌데 뭐. 근데 내 입장에서 나만 신경 썼으면 좋겠는데. 그러니까 다른 여자를 계속 보고 있었다는 거네. 요 정도 이렇게 잡아주는 건 괜찮은데 막 직접 떼서 거기 뭐 밥 그릇 위에 올려줬어. 그러면 화장실 갔을 때 해야지. 재없어. 그래도 되고요. 더 나쁜. 다른 여자를 네. 주시하고 있었다는 게 기분이 나쁜. 다 주시하고 살지 몰래. 안 그런 것처럼.